빠빠라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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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 난 앞글 오. 그 광고는 바로 10, 9, 가시죠! 8, 뭐야! 6, 5, 5, 4, 4 3, 3, 2, 1! 1. 대국민 모바일 퀘션 Jam 라이브가 여러분들 첫 광고 콜라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약 10문제 정도 문제가 매일 출제가 되고요. 상금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100만원에서 2,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너 오늘 뭐 할 건데? 오답률 베스트 7 기출문제 뿜싹! 역대 진행형! 라이브에 출제됐었던 어려운 문제만 모아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제가 해드리고요. 잼라이브 우승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준다란 얘기야. 자, 그럼 바로 7위 문제 보도록 하시죠. Let's get it, man. 자, 7위부터 오답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답률 80%, 14%만이 맞췄다란 얘기야.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취업 준비생을 뜻하는 신조어는? 이란 문제가 나왔고요.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참고로 10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10초밖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일단은 정답을 공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메비우스 앤튼, 브로 앤튼 러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실제 정답이었던 호모 인터스는 14%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잘 봐야 된다,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잘 봐.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인턴 생활만 반복. 요거 딱 1번 선지 메비우스의 인턴이랑 연결시켜줄 수 있겠어? 메비우스가 뭐야? 아~ 지금 문제에서 함정을 파놓은 거야. 반복에 꽂힌 사람들은 메비우스 인턴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문제 계속 갑니다. 신조어입니다. 2번 선지랑 링킹 딱 해서 잘 봐봐. 신조어라는 느낌을 딱 들었을 때 10초간 최근 트렌드를 살짝 쿵 생각을 떠올리면서 지금 프로 인턴으로 싹 간 거야. 이것도 똑같이 뭐야? 문제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함정으로 선지화 시킨 거지. 잘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워딩 선지 활용. 뭐? 문제 워딩 선지 활용. 문제 워딩이 선지에 활용됐다라는 얘기야. 생각해봐야 돼. 약 10문제가 출제되는데 8번부터 10번 문제까지는 이런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포진해 있을 거야. 제 분석 강의를 듣는다면 그런 문제들 쉽게 맞춰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시죠. 엔터테인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87%입니다. 다음 중 제와피. 제와피 아오 제와피 이 시그니처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는 노래는?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시죠. 정답 공개해볼게요. 7위 문제랑 비슷하게 1번, 2번으로 많이들 쏠렸습니다. 여기는 어떤 함정이 숨어있나 보세요. 10초 안에 찍어야 되는데 이 3개의 선지 중에 뭐가 핵심일까? 이게 왜 절반 정도가량이 찍었을까? 잘 보세요. IOI는 지금 JYP 소속이 아니야? 그냥 방송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성 그룹으로 만든 거지. 그러면 시그니처 사운드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모르죠. 모르지. 모르지. 시그니처 사운드는 원래 뭐야? JYP 소속 아이돌들한테 주어지는 시그니처 사운드가 아니야. 이 시그니처 사운드는 JYP 박지영님께서 직접 작곡한 노래에 들어가는 거지. 다 알고 있었잖아. 다 알고 있었잖아. 다 알고 있었는데 뭐를 불러일으킨 거야? 일시적 착각. 뭐? 일시적 착각. 뭐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일시적 착각이다. 순간적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야. IOI 나이 너무너무너무 를 씀으로써 순간적으로 IOI로 반절이나 뽑아버린 거죠. 지금 라이브 이거 심상치 않은 걸 문제 볼게요. 트와이스의 시그널 소름 돋습니다. 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JYP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구간에 JYP 작곡이기 때문에 바로 제와피 하고 들어갔고요. 원더걸스 노바디는 뭐냐? 레인스톤이라는 분과 공동 작곡을 함으로써 원더걸스 노바디에는 제와피라는 시그니처 사운드가 빠지게 됩니다. 빰! 빠밤! 빰! 빠밤! 빰! 빠밤! 빰! 빰! 광고 콜라보 중인데 뭔 쌉지랄? 논란이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자, 어찌됐든 원더걸스 노바디에는 뭐다? 시그니처 사운드가 안 들어간다. 왜? 단독 작곡이 아니라 공동 작곡이기 때문에. 핵심 뭐다? 일시적 착각을 IOI 너무너무너무로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야. 괜찮죠? 5위 문제 가시죠.
Yeah! Worldwide! Worldwide Jam! 세계입니다. 세계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시죠. 오답률 92%, 8%만이 맞췄다라는 거죠. 중국 청두에는, 아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면도칼로 에어를 면도해주는 이발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와, 인간이라면 거의 못 찍는 선지 하나가 있거든요. 정답 공개합니다. 야, 이거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쳤습니다. 안구, 안구, 찍을 수 있어? 이거 찍을 수 있어? 10초 안에 8번에 10번 사이에 이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거 찍을 수 있었을까? 와,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끔찍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5위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선입견 활용. 뭐라고? 선입견 활용. 어떻게 안구를 면도함? 이라는 선입견을 갖다가 활용해버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 각질을 제일 많이 찍었고요. 발가락 털 면도하고 잘도 돈 받겠다. 다음 문제 가시죠. 이제 어려워집니다. 약간 1대백 포스? 자식이 자라서 부모의 은공을 갚고 봉양하는 것을 칭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안 갚음은 복수? 뭐 이런 뜻이니까 전혀 반대되네 하고 요걸 지우고 갔겠죠. 너 둘 중에 뭐 찍을 거야? 양갚음과 안 갚음이 있거든요? 뭐 찍을 거야? 양갚음 찍었지. 솔직히 말해, 양갚음 찍었잖아. 알고 있어, 양갚음 찍었잖아 너. 그치? 정답 보시죠. 안갚음. 오답률 94%인데 6%가량만 맞춘 안갚음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 잘 보세요. 충분히 양갚음으로 가죠. 왜? 이게 양갚음이 답인 것 같아서 간 거야? 아니야. 양갚음이 답인 것 같아서 간 게 아니라 안갚음이 개오바라서 그런 거야. 답을 찍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양갚음 솔직히 양뽕양 뽕양 이런 건데 이거는 자 사전에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갚음은 잘 봐. 안 너무 중요해. 안 안갚음인데 잘 보세요. 안이 우리 마음 내 마음 안속 외가 아니라 내의 안이기 때문에 마음을 갚다 해서 부모의 은금을 갚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갚음이 정답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함? 이건 못 풀더라도 내일 열리는 잼 라이브에 참여를 하면 되잖아. 잘 보세요. 뭘 활용한 거야? 배워갈 점 뭐야? 중의성 활용. 뭐라고? 중의성 활용. 뭘 활용했다? 중의성 활용. 아니, 아니의 준말 이라는 뜻과 마음 이란 뜻 두 개 중에 아니가 가장 직관적으로 끌릴 것 같아서 잼 라이브를 푸는 퀴즈 애청자들이 거기에 끌릴 것 같아서 바로 내버린 거죠. 이 안갚음이란 단어를 소재로 선택한 잼 라이브 관계자 여러분들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있잖아요. 예. 네. 3위로 가시죠. 이게 상식임? 밤에 하는 벚꽃 데이트를 뜻하는 60, 70년대 신조어는? 이라는 또 신조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크말로 보기가 3개뿐만이 아니라 OX 퀴즈도 있고 보기가 4개짜리 문제가 잼라이브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볼게요. 뭐 찍었을라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찍었잖아. 나름 머리 굴렸어. 갑자기 세태 아님. 그래서 욜로 갔네. 좋은 추측인데 약간 나이브해. 오답률 97%, 3%밖에 못 맞췄어.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동금딩 아님 야한딩? 물론 밤야로 연결시킨 분들도 있겠지만 한은 어떡할래? 그럼 두 갠데요. 벚꽃팅은 8번에서 10번 사이에 요거 위치한다면 요건 찍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야? 얘를 어떻게 찍을 거야? 어? 정답이 나체팅이야. 나체를 어떻게 찍을 거야? 전 문제에서 우리 깨달은 뭐였죠? 중의성 활용. 뭐? 중의성 활용. 어떤 중의성인데? 나체가 근데 이거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준대. 나체가 전라가 아니라 나이트 체리 블라썸. 뭐? 체리 블라썸. 벚꽃의 영단어 체리 블라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체리 블라썸 팽 해서 밤에 하는 벚꽃 데이트 딱 들어맞는 정확한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의성을 활용했다는 포인트 자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대망의 2위 문제로 가시죠. 2위 문제입니다. 상큼해요. 상식 문제인데 이렇게 쉬움? 잘 봐. 우리 집 강아지는 강아지. 아니 뭐야 이거. 가사말 중에 과로해. 야 그러면 뭐야. 아니 복슬이지 복슬. 그지? 복슬이지. 복슬. 복슬이지. 복슬이지.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잘 봐. 과로에 들어갈 노래. 와, 두 번은 뛰기 싫었는데? 두 번 진짜 뛰기 싫었는데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은 진짜 뛰기 싫었거든요? 두 번은 진짜 뛰기 싫었는데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나트! 아니 늙었어? 나트! 1절의 복슬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집 강아지는 예쁜이기 때문에 몹쓸이 정답입니다. 와,
이거 아까워.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습의 90%가 쏠렸다는 거야. 10초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는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까지 남겨주는 잼라이브 관계자분들 한 번만 돌아두세요. 한 번만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에. 자, 충격적인 2위 문제를 딛고 마지막 1위 문제로 가시죠. 자, 그 전에 2위의 교훈 뭐다? 문제 잘 읽기. 야, 이게 교훈이라니 여러분들. 결국 우리 분석 이후의 전략은 본질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문제 잘 읽기. 크게 씁시다. 문제 잘 읽기. 아이고, 이게 무슨 교훈임. 보여줬잖아. 데이터로 보여줬잖아. 그치? 자, 그러면 1위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1위 문제입니다. 1위 문제의 분야는 게임입니다. 마리오 대란을 일으켰던 잼라이브의 슈퍼 울트라 액션 블록버스터 최종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최종 보스급인데요. 슈퍼 마리오에서 마리오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의 직업은? 이라는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정답 먼저 골라보시죠. 여기서 또 머리 꺼가지고 조물주 고른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그럼 결국 두 개 싸움이야. 건물주 아닌 배관공인데 정답은 배관공이 아니라 건물주입니다. 꽉꽉꽉 대거 탈락. 96%의 여러분들아 배관공을 찍었다라는 거야.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마리오 게임을 했든 안 했든 배관공의 느낌이 그려지죠. 멜빵바지를 입고 빼뽀뽀르 통 안에 들어가는 마리오의 모습을 상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쉽게도 건물주입니다. 마지막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전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문제 뭐? 문제 내가 뭐라 했어? 문제. 마리오의 모델이 되시... 마리오 자체의 직업을 묻지 않았는데? 문제는 뭘 물었는데? 마리오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의 직업. 그러면 실존 인물 배관공 아닐 수도 있잖아.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신 마리오의 실존 모델이었던 분의 직업은 건물주였다고 합니다. 닌텐도 미국 지사를 소유하셨던 건물주였다고 하네요. 마리오 대단한 일을 일으켰던 마지막 문제도 제 주관적 분석에 의하면 문제만 잘 읽었다라면 8번에서 10번 사이에 위치를 하고 고난 후 문제인 것을 파악을 하고 문제만 잘 읽었다면 조물주 채끼고 상금을 타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질나지? Let's get it, man. Jam! 라이브의 오답률 베스트 7 기출문제를 낱낱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안 들어? 괜찮잖아. 설명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각이야. 무슨 각이야? 제가 그말로 이 잼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로 한 번쯤 출연한다면 너무나도 영광이고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댓글쌤 정보해줬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잼라이브에서 보시죠. 이상 크리에이터 민우 대국민 모바일 와이